나오셨다 나오셨다. 두 명이다. 드디어 나왔다. 그러니까요. 나온다 이제 나온다. 자 채민신가 보다. 이제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버미스터 싱어 만나보시죠. 맞다고? 맞네. 우리 회사 대표님. 맞아? 대표님이라고요? 대표님. 아닌가? 아니라니까. 아니네.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닮았어? 어떻게 저렇게 닮았냐? 똑같이 생겼어. 아니네 아니네. 아니 둘이 손잡은 게 어색하지 않아? 사진 좀 찍어갔으면 좋겠다. 아 근데 진짜 여기 대표님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 아니 어색해. 커플 설정이야. 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나 가는 거. 남자분이? 예. 아니야. 예민한 척하지 마. 아니야. 전직 미용사. 맞잖아. 제주 숲속 라이브. 라이브. 아니야. 어? 절친의 누나. 누나? 누나라고? 5번 미스터싱어의 키워드. 아니 키워드는 조금 디테일한데요? 자 전직 미용사 제주 숲속 라이브 절친의 누나. 이제 이 키워드만 보시면 됩니다. 제 눈이 맞다면 네. 저분은 전직 미용사가 아닙니다. 어? 저분은 지금 현직 미용사입니다. 어? 일단 어디서 가짜라는 거예요 저게. 아! 가짜예요. 지금 미용사다? 지금 현직에서 하시는 미용사예요. 아~ 그리고 마포구에 있으신 분이에요. 운이 안 좋았어요. 지금 내가 나올지 몰랐나 봐요. 미용사를 어제 그만둬도 그렇지. 전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 라이프를 위해서. 최근에 언제 봤냐는 거지. 이거 저분이 절친의 누나가 아닙니다. 절친의 누나 손을 잡고 있어. 아니, 절친의 아니, 누나에서 절친의 연인이 된 거죠. 그렇지 절친의 거죠. 누나였고 지금은 부부일 수도 있으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나요? 사람을 정리하셨을 수도 있죠. 마지막 본 게 언제예요? 한 4개월? 어? 4개월이요? 4개월이요? 지금 시기가 하루하루가 모를 시기이기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아, 그럼 전직이 될 수 있겠네. 하하 씨 때문에 더 헷갈려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배제하고 배제하고 전형적으로 이 오른쪽에 계시는 저희 대표님과 쏙 빼닮은 저분은 네. 스키하고 감성적인 그런 보이스를 갖고 계신 딱 그런 분의 어떤 느낌이고 왼쪽에 계신 여자분은 약간 그 볼빨간 사춘기라든지 그런 약간 예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이 그렇군요. 남편분 왜 이러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절친의 누나가 아니에요. 절친이야 그냥. 아 부부가? 친구였어 친구. 아 부부도 아니었어요? 그 스토리를 들었던 들었어요? 거 같아. 부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부부예요. 부부고 따님이 있어요 따님이. 하하 씨 근데 그 미용실 가서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셨어요? 저분이 되게 내성적인데 한번 마음이 열리시면 저한테 자 지금 5번 미스터 싱어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 저희가 누구일까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아, 나옵니다 음치. 하하 씨 놀라셨죠? 작년 추석 때 하하 씨와 드림이 머리를 해줬던 저희 부부 기억하시나요? 봐봐 내가 기억했잖아. 실력자일 때라잖아. 실력자일 때. 저희는 사실 연애 시절부터 자연 속에서 노래하며 살고 싶다는 같은 꿈을 꿔왔는데요. 3년간의 탐색 끝에 작년 연말 제주도 오름 근처에 산장 카페를 차렸어요. 아 관뒀대. 요즘엔 카페에서 노래도 부르고 캠핑도 하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맞네, 올리면서 진짜?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네? 아닙니다. 저희는 전직이 아닌 현직 미용사 은치 부부입니다. 맞잖아. 아껴서 나오지 않았나 내가. 미용 외길 인생 15년 차. 그래. 앞으로도 쭉 미용사 일을 계속할 생각인데요. 이게 맞네. 그래. 어, 이거가 맞아. 하하 씨, 별 씨를 저희 가게 단골로 쭉 모시고 싶어서 출연 그래.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오래오래 보면 좋겠어요. 야만. 과연 저희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데 간뒀냐 안 간뒀냐 이게 문제네. 최신의 무대야. 연연아. 하하 씨의 기억이 정확히 맞았을까요? 아니면 안 본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5번 미스터 싱어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제주도를 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 맞아요. 미용실을 단두고 실력자 같아. 음치? 음치야. 모르겠다. 음치일 것 같아. 여자분 아시고 남자분이 그냥 재밌게 보실 것 같은데. 어, 둘이야? 실력자. 어떡해, 죄송해요, 못 알아봐서. 지금 느낌 어떻습니까? 후회가 돼요, 어때요? 어, 우리 저 영상 보니까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만났던 그분 그분들은 맞는데, 맞아. 제가 저기 사모님은 저 머리도 직접 감겨주셨었는데 그때 안경 쓰고 계셨어. 아 그랬구나. 하하 씨 너무 재밌죠. 아 진짜 너무 재밌어. 진짜 너무 재밌어. 이게 체험이다. 아 믿음 오는 줄. 믿음 오는 줄.
돈 내고 출을 내야 돼요, 여기. 예. 자, 근데 지금 바구니에 뭔가를 또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받아서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바람은 지금 음치셔서 계속 그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버티시고. 잠깐만, 저거 갖고 나온 거는 네. 실력자 아니에요? 이거 편지랑 같이 이렇게 있어요. 제주 감귤인가 봐. 아, 네. 이거 뭐야. 근데 내가 연락 안 한 지가 꽤 돼가지고. 자, 한번 편지를 좀 한번 보세요. 예. 근데 약간 귤이 제주도 느낌 있다. 있네요. 있어, 있어. 네. 야, 이거 마트 귤이야. 아니야. 정리정... 아니네. 아니에요. 이거 여보, 이거 나 내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귤 받았거든요? 약간 거칠어요. 그래, 이거 제주 귤이야. 제주 귤 맞네. 하영님, 별루님.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제주도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가끔 제주살이가 정말 잘한 선택인지 걱정될 때도 있지만 형님을 다시 뵈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제주 올 일이 있으시면 저희 가게 한번 들리세요. 커피 한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야, 마음이 너무 이거 예쁘다. 진짜 수제인데? 자, 지금 이런 식이면 누구나 실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아, 사실은 조금 거리가 있어갖고 제가 다른 미용실로 살짝 가서 그것도 너무 미안하고.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5번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제주 귤 맞잖아. 맛이 달라요, 제주는? 진짜 맛있어. 아, 궁금하다. 아, 진짜. 그냥 노래 잘했으면 좋겠어. 그냥 노래 잘했으면 좋겠어. 부부니까. 남과 여야? 야, 이건 진짜 제대로 어려운 노래야. 어려운 노래. 제주도냐 아니냐. 철부지 어린 소녀와 긴 여행을 떠나는 일. 철부지 어린 소녀와 긴 여행을 떠나는 일. 햇살이 녹은 거리를 선물해 주고 싶은 일. 아, 이제 오늘 처음으로 탈락되셨어요. 어떠세요? 아, 연습을 죽어라 했는데. 아, 정말 야, 진짜 어이없었지만 저한테는 아름다운 그 아니, 화음이었어요. 계속 이거 이렇게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거 만약에 진짜면은 잘 하시던 사업 접으시고 가신 건데 미안해서 어떡하냐, 미안해서 어떡하냐 막 음치였으면 네. 좋겠다, 음치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음치 소리가 나오니까 너무 아름다운, 맞췄다라는 네. 그 기쁨보다 안도해. 안도해. 아름다운 네. 하모니였어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니까 맞습니다. 많이 힘들고 맞아. 생기가 없는 맞아. 그런 맞아. 시기였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이제 하 형님 편이라 좀 더 즐겁게 하려고 그래서 출연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번창하세요. 화이팅! 네. 대박!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미스터 치고의 정체는 응치였습니다. 감동이다, 근데요.